교수님,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보이스에서는 대화 나누라고 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그 환청들이랑 화해되는 것도 아니고 열이 머리 쪽으로 올라오고 힘이 드는데 이럴 땐 그냥 무시하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환청에 대한 질문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래도 그 점은 고맙네요. 제가 지난번에 환청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청과 대화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본인이 환청과 대화를 시도해봤다. 근데 대화를 시도해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대화가 되는데, 나머지 2명은 그냥 이유 없이 저를 계속 괴롭히려고 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랬네요. 자, 3명 중에 1명이 대화가 된다. 그것만 해도 일단은 좋은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환청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뇌를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3명이 있다. 3명이 있는데 자, 이제 어느 날인가 내가 드디어 이때까지는 그 3명이 뇌를 괴롭힐 때 내가 막 피하는데 급급했단 말이에요. 괴로워서 피하는데 급급했다가 이제 드디어 마음을 먹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좀 이야기해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 인간관계에서 내가 말 붙인다 해서 저거가 바로 말에 대답해주진 않겠죠. 일반 인간관계에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경청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한다는 게. 물론 내 의견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자, 나는 이왕이면 나한테 욕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나는 어떤 방식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본인들이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욕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나를 갈구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말로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할때 바로는 안 들어주더라도 뭐라 뭐라 말을 할때 일단 자꾸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본인들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해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효과 없죠. 상대방 환청 쪽에서는 저거 갑자기 왜 저러나? 왜 이때까지 내가 말만 하면 맨날 괴롭다고 막 하던 애가 왜 갑자기 내하고 대화를 하자고 나오나? 환청 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 처음에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경청을 하려고 하게 되면 처음엔 당연히 환청이 더 심해져요. 원래보다. 그게 한달 내지 두달 당연히 환청이 더 심해져요. 환청이 더 심해지고 하는데 환청이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듣는데 이때 이제 하루 종일 이야기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저녁에 내가 지금 낮 시간에는 내가 딴거 해야 되고 등등 하니까 너가 지금 말 붙이지 말고 나중에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내하고 대화하자. 그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환청들이 응하는 경우도 있고 안 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응하면 다시 또 환청 보고 어떻게 할래 물어야지 되고 또 다시 제안을 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다.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환청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아요. 환청이 적어도 저것들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조금 하여튼 일단 환청과의 대화를 시도를 했다 하니까 하고 있다 하니까 내가 볼때 정말 잘한 거고 환청을 겁내고 두려워하고 또 환청한테 화내고 하지 말고 적어도 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말을 부드럽게 친절하게 요점 중심적으로 해주면 나도 알아듣겠는데 나한테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질이 나서 애초에 그 말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비난하고 욕하고 하더라도 화나는 마음이 벌컥 올라올 때 일단 그걸 잘 가라앉히고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우 좋은 소식은 세 명 중에 한 명은 대화가 되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략이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쪽은 일단 제껴놓고 대화가 되는 그쪽하고 나하고 좀 더 자주 이야기하자 라고 해서 대화가 되는 환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어떻게 자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될지 본인이 들은 답변을 들은 소감. 네, 도움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대화를 시도해 볼게요. 그래요.